저는 개인적으로 자동차를 참 좋아하는데 2022년 하반기 현대에서 출시했던 컨셉트카 N비전 74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974년 공개되었던 포니 쿠페 컨셉의 디자인을 오마주해서 시작된 비전 74는 자동차를 좋아하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온 디자인과 가장 최신 기술의 접목이라니 이보다 더 흥미로울 수는 없겠죠. 안녕하세요, 우리학사 김실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타인데요. 출시된 지 1년 만에 어렵게 받은 모델인데요. 마틴의 01228 모던 디럭스 모델입니다. 자, 이 모델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의 모던 디럭스 시리즈는 말 그대로 현대적인 사양을 고급스럽게 풀어낸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의 스탠다드 시리즈와의 차이점으로 빈티지한 음색을 만들어내기 위해 특수하게 열처리한 VTS 상판, 메이플 우드 바인딩, 리퀴드 메탈 브릿지 핀, 골드 오픈 기어 튜닝 머신, 탄소 섬유 브릿지 플레이트 등 마틴의 고급 옵션들이 현대적인 기술들과 어우러져 표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01228의 빈티지한 외관을 만나 모던 디럭스 시리즈 컨셉에 정점을 찍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클래식 기타, 게다가 현재의 모습이 아닌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 형태의 클래식 기타를 닮은 마틴 01228 모던 디럭스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팔러 바디인 00 사이즈보다 한 치수 더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슬로티드 헤드에 12프렛 조인트라니 이렇게 안고 있으니까 실제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는 듯한 연주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제가 슬로티드 헤드에 12프렛 조인트 기타를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히 멋스럽고 레트로한 디자인 때문만은 아닙니다. 12프렛 조인트의 구조를 하고 있으면 브릿지의 위치가 몸통의 엉덩이 부분, 즉 어퍼바우트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상판의 진동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죠. 탄현 시 이 위치에서 브릿지가 즉각적으로 진동하기 때문에 상판이 훨씬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마치 북의 가운데를 두드리는 것처럼 말이죠. 슬로티드 헤드 역시 줄이 꺾여 감기는 각도가 일반적인 솔리드 헤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장력이 미세하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작은 바디가 가지고 있는 빠른 반응성과 깊이감 있는 음색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판에 적용된 VTS 옵션과 카본 브릿지 플레이트는 이와 같은 모델의 특성과 만나서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려주고 있습니다. 빈티지 톤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열처리 기술을 통해서 섬유질의 송진과 같은 불순물이나 수분 등이 증발돼서 목재의 탄성도는 변하지 않으면서도 무게는 훨씬 더 가벼워지게 되죠. 따라서 오래 에이징된 듯한 사운드를 얻게 되는 건데요. 마틴은 이러한 연구를 독자적인 실험 방식을 통해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X브레이스 아랫부분에서 브릿지의 강성을 위해 접합되어 있는 브릿지 플레이트는 진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카본 소재로 대체함으로써 상판의 진동을 극대화하게 되었습니다. 리퀴드 메탈 브릿지 핀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비정질 금속이라고 부르는 리퀴드 메탈 소재는 정질 금속 이라고 부르는 일반적인 소재보다 운동 에너지를 튕겨내주는 힘이 6배에서 7배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릿지 핀들 중 고유의 진동을 방해하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소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존 소재 대비 4dB 정도의 음량을 증폭시켜주고 있으며 보다 밀도 있는 음색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마틴 정규 라인 중 리퀴드 메탈 브릿지 핀을 적극 사용하고 있는 시리즈가 바로 모던 디럭스 시리즈입니다. 그 밖에도 마틴의 고질적인 문제인 바인딩 뜸 현상에 대해서도 이 모델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로피안 메이플 우드 바인딩을 사용했기 때문이죠. 추가적으로 천연 아교 접착제를 사용한 것과 자개를 사용한 헤드 로고 인레이 등 내외적으로 디테일한 옵션들이 여기저기 사용되었습니다. 자,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은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볼륨과 풍부한 공간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는데요. 특히 음의 분리도하고 해상도가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이러한 형태의 기타들이 가지고 있는 기분 좋은 연주감이 정말 잘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주감 자체는 48mm 너트임에도 불구하고 뭐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모던 디럭스 시리즈에 적용된 비대칭 빈티지 디럭스 넥쉐입은 마치 내 손을 본따서 만든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정말 잘 붙습니다. 물론 43mm에 익숙해진 분들이라면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겠지만 클래식 기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전혀 어색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모델은 과거의 레트로한 디자인을 현대적인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만든 중요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거에 이러한 형태의 모델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헤리티지를 계승하면서도 현대적인 기술을 어색하지 않게 접목시킨 사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악기의 진가를 충분히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악기사 김성민 실장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악기사 공식 온라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고 배송 메시지에 유튜브 보고 구매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시는 분들한테는 저 김 실장이 특별하게 사은품을 꼭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